제가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소스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인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너무너무 이 소스를 좋아해요. 뭐 이 소스만 있으면 모든 요리가 너무너무 쉽고 간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인들한테 이 소스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제 기발한 아이디어의 소스 이름이 마당발 소스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당발 소스라고 명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시면은 뭐 6개월, 1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변하지 않고 쓰시는데 요리를 너무너무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멸치 육수거든요. 멸치 육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식히신 다음에 까나리 액젓, 매실 액기스, 새우젓, 그리고 여기에는 뭐 마늘, 무, 배, 생강, 아주 각종 야채가 들어있어요. 이제 궁금하신 거, 이거 양이나 궁금하신 저기는 맨 앞에 재료 그 소개란에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 일일이 다 소개하면 너무 시간도 길고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미리서 갈아놨어요. 뭐 곱게 가시는 게 좋아요. 잘 이렇게 좀 섞어주시고 제가 작년 가을에 한국에 가서 저희 언니가 빠준 국산 고춧가루예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은 간 고춧가루. 오늘 제가 고추장 담그고 남은 고춧가루인데요. 저는 참고로 미국에 살면서도 고추장, 된장, 간장을 극성맞게 다 담궈 먹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각종 찜, 뭐 아구찜, 동태찜, 뭐 오징어 볶음, 찌개, 떡볶이, 쫄면 모든 음식에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단 것, 그 기호에 따라서 그 음식 저기에 따라서 설탕 넣으실 거, 뭐 식초 넣으실 거 추가로 조금만 하시면은 따로 마늘 뭐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안 만들어도 너무 간편하게 요리를 10분, 20분이면은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게 이렇게 보실 때 약간 고추장 정도의 물기가 됐죠? 이렇게 간도 약간 고추장 정도의 물기를 간을 만들어 주시면은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셔도 상하지도 않고 너무 괜찮아요. 정말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소스입니다. 일명 마당발 소스 아시겠죠? 육수만 내놓으면 너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멸치 육수는 뭐 다들 만드실 줄 아시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유리자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시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보관하실 때 좀 주둥아리가 여기 입이 적은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이거를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야 제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리 하실 때 뭐 마늘, 생강 따로 다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이거만 넣으시면 고추장도 필요 없어요. 떡볶이, 뭐 쫄면 다 이 양념으로 모든 게 이 마당발 소스로 통하거든요. 이 마당발 소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이 마당발 소스를 이용하여서 아주 많은 요리를 해 보일게요.
감사합니다.